다시. 유럽을 정복한 징기스칸. 그의 잔혹함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몽골. 역사적으로도 몽골 제국. 몽골은 한때 지구 역사상 가장 악명높고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죠. 이 몽골에게 당해낼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 몽골의 몽골이 라잔 대공국을 공격할 때 다시 말해 몽골이 라잔을 침략할 때 그때 붙잡은 라잔 여자들은 병사들이 모두 돌려가며 윤간을 했고 채찍보다 키가 큰 남자는 모두 목을 뱉다고 합니다. 몽골은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으며 돈이 넘쳐났던 아비스 왕국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게 만들었는데 당시 이 아바스 시내를 걸으면 발목까지 피가 차올랐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랍 역사학자 이븐 알 아틸은 시간이 흐른 뒤에 증언을 하게 되는데 너무 끔찍해서 오랫동안 말은 못했지만 몽골은 인지를 방패로 삼아 앞장세우고 성을 지키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나라 사람을 찌르게 된다.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민족은 처음 본다. 그들은 아랍 여자를 쫓아가서 알라는 위대하다며 조롱하고 사람을 베어서 조각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한다. 고려 귀주 전쟁에서 성을 함락한 몽골군은 성 안에 고려 민간인을 토막내고 산산조각내서 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시신의 조각이 모두 섞여 있어서 자신의 부모도 찾을 수 없었고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몽골 병사들은 여자를 윤간하고 똑같이 토막내 산산조각을 냈는데 고려인의 시체를 짠 기름으로 불까지 질렀다고 합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몽골 제국, 일본 전투에서 몽골군은 민간인의 손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줄을 엮어서 묶어 배에다가 매달았다고 합니다. 이 악명 높은 몽골군의 소식을 들은 호라즘의 한 지역 발흐의 지도자들은 몽골군에게 항복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인원수를 알아야겠다며 시민들을 모두 불러내고 그 시민들 중 남자는 모두 죽여버리고 여자 노예들을 삼아 몽골군 100명에게 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파괴해서 평평하게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몽골군은 항복한 군인에게 몽골군이 될 것을 요구하고 충성을 하지 않으면 화살바지로 전쟁터 맨 앞줄에 세워 그들이 그저 고기방패가 되게끔 행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모두 씨를 말리고 그리고 항복한 자들에게 몽골군으로 충성을 맹세할 것을 요구하고 강요했었죠. 이 몽골군은 성 밖의 사람들의 목을 베어내고 그리고 그 목을 성 앞에 걸어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이 베어있는 시체들은 병균이 득실거려 아주 잔인한 방법인 투석기에 사람의 얼굴을 놓고 성 안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얼굴 시체를 성 안으로 투석했다고 합니다. 투석기로. 그래서 성이 전멸하기를 기다렸다고 하죠. 직접 전투를 하면 몽골군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 이런 아주 잔혹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잔혹함을 알려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투를 하지 않고 항복을 하게 되면 손쉽게 성을 빼앗을 수 있었고 영토를 침범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을 침범한 몽골 군인들, 그들은 우크라이나 지역의 여자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에 왜곡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일본, 아랍 모두 똑같은 기록이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잔인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리고 몽골군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며 말입니다. 몽골 글씨로 써져 있는 한 서신인 것 같습니다. 서방 지도자 교황에게 고한다. 너는 서신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고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짐은 이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하겠노라. 짐은 너희들이 신앙을 강요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기독교가 아닌 자들을 멸시하는데 어찌 너희의 신이 평화를 갈망한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너희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가장 우두머리엔 교황, 네 자신이 직접 서방의 왕들을 이끌고 짐 앞에 와 무릎을 꿇어라. 만약 네가 또다시 너희들의 신에게 기대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들의 신만이 아실 것이다. 편지 하단에 칸의 인장이 새겨진 글귀들이 보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백성들이면 백성들이여 이를 경외하라 라고 말이죠. 몽골 황제가 이탈리아에게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1276년 제지공장이 처음 세워졌고 로마 교황은 이 서신으로 종이를 처음 보게 됐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은 유럽을 학살하고 다니다가 그 과정에서 병으로 인해 죽었고요.
몽골 전통이 전쟁 중에 왕이 죽으면 전부 모두 다 멈추고 장례식을 해야 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 군인은 어차피 우리가 학살하고 다니면서 이기는데 장례식 갔다가 전쟁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몽골 군이 빠지자마자 유럽은 그동안 당했던 것을 토대로 많은 준비를 하게 되고, 다시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미 방어를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몽골군은 그렇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지구의 역사 중에 징기스칸이 죽고 몽골 전통의 그런 장례식 문화, 이 장례 문화를 치르지 않고 좀 더 유럽을 장악하고 좀 더 세계를 장악하는데 몽골군이 힘을 썼다면 지금의 역사는 어땠을까? 지금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죠. 가끔은 이런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잔인하다. 예, 무지하게 잔인하네. 몽골 왜 이렇게 못 사냐고? 엿보지 뭐. 재밌다. 이런 것도 재밌다. 볼게요. 한국식 분신사바. 여러분들은 분신사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분신사바는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접해본 그런 심령술 중에 가장 유명한 행위 중에 하나이죠. 분신사바. 분신사바를 외치며 일본어를 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심령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 세대, 이 할머니 세대의 처녀적에 할머니가 해봤던 놀이라고 합니다. 춘향이 놀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지금의 분신사바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춘향이 놀이란 무엇일까요? 귀신을 소환해낸 데는 동일하지만 방법이 조금 다른데, 방에 사람들을 빙 둘러앉힙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귀신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을 앉히게 되고, 정확한 주문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대충 춘향아, 춘향아, 어서 오렴, 춘향아, 춘향아, 어서 오렴, 그렇게 귀신을 부르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귀신이 와서 빙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쏟아낸다고 할 때 그때 대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신의 빙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죠.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귀신을 불러서 놀다가 이제 그만 가라고 하면 귀신이 떠나고 놀이가 끝나는 그런 단순한 놀이라고 합니다. 이 글쓴이 할머니께서는 처녀 때 동네 사람들과 이 놀이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마을 안에 어떤 반지인가 그걸 잃어버리셨던 마을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빙이 된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빙이 된 사람이 어디 어디에 있다고 장소를 말해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그 장소로 보내서 찾아봤는데 아니 글쎄 진짜 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진 신기하다면서 이 놀이를 하고 이제 귀신을 보내려고 했다고 해요. 둘러앉아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만 가도 좋다 라고 보내려고 하는데 가운데 있는 귀신이 갑자기 이것이 재밌다며 가지 않겠다며 의견 충돌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귀신이 씌어서 나중에는 막 눈을 뒤집고 발작을 하며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누워서 오줌을 싸고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이거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동네 무당을 불러와서 귀신을 쫓는 의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 뒤로는 이런 노래를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춘향의 놀이. 할머니에게 전해들은 그냥 그저 그런 썰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백과사전에도 나와있는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하던 심령술이었다고 합니다. 춘향의 넋을 받아 점을 치는 민속놀이라고 말이죠. 춘향의 놀이는 특히 무언가를 잊어버렸을 때 또는 이것이나 저것을 선택해야 할 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를 방망이 점이라고도 했다고 하는데 술래를 정해 눈을 가리고 감게 한 다음에 가운데 앉혀놓고 나머지 아이들이 빙 둘러앉아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춘향아 춘향아 남원 땅 성 춘향아 나이는 18세 생일은 4월 초파일 용마루에 어깨 짚고 설설이 내려주세요 설설이 내려주세요. 춘향이 노래를 부르면 춘향의 신이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몸에 내리고 가운데 앉은 술래에게 신이 다가와 그 뒤에 있는 아이의 궁금한 것을 물으면 알려주는데 없어진 물건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신이 내려 문을 열고 나가 있는 곳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자를 하고 눈을 가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술래 같은 사람이 손으로 가리킨다는 것이죠. 현재 춘향의 놀이는 전승이 완전히 중단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술래의 빙의 상태를 깨우기 위해 찬물을 끼얹거나 주문을 외우며 깨기를 기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술래의 등이나 따귀를 때리며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 춘향이 혼이 술래로부터 나가면 그때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술래는 도중에 했던 자신의 행위나 말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신박한 이야기다. 그쵸? 재밌다. 랄프가 이런 거 잘 퍼왔네. 자, 이 홀로 살아남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한국인이 예, 버틴 우리나라 맞네요. 구봉광산이라고 하니까 네 125m 지하 정말 까마득하죠.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지반으로부터 125m나 밑에 있는 지하 그 지하에는 굉장히 습하고 무엇이 나올지 모르죠. 어둡고 그곳에서 16일을 버틴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자그마치 367시간 45분 만에 구조된 구봉광산이라는 곳에서의 매몰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때는 아주 옛날로 거슬러 갑니다. 1967년 8월 온 국민의 시선은 충남 청양군 구봉광산에 쏠렸습니다. 이곳에는 125m 지하에 홀로 갇힌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1967년 8월 22일 구봉광산에서 막장의 물을 퍼내고 있던 일을 하던 광부 그 이름은 양창선 씨입니다. 당시 35이었죠. 자, 이 양창선 씨는 낮 12시 40분쯤 막장을 받치고 있던 갱목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순식간에 지하 125m 갱 안에 홀로 갇히게 되어버립니다. 갱도가 무너져 암흑천지가 되었고 추위 때문에 온몸이 떨렸다고 증언했다고 하는데요. 대피소로 몸을 피한 양씨 해병대에 통신 업무를 했던 기억을 더듬어 망가진 군용 전화기로 갱 밖의 사무소에 연락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구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굴을 건드리기만 해도 벽이 허물어져 작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자, 도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125m 아래 있는 이 공간의 대피소에 창선 씨는 정말 운이 좋게도 대피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총 350m의 지하 갱도 여기서 무너져 내려 꼼짝없이 갇히게 됐다는 얘기죠. 슬슬 배가 고파져 옵니다. 양씨는 그곳에서 홀로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파이프 설치는 거듭 실패하게 되고 음식을 전혀 전달받을 수가 없었던 양창선씨 그에게는 먹을 것이라곤 천장에서 떨어지는 수분, 물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몹시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자 배에서 열이 올라오며 뒤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소식을 접하고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구출. 하지만 양창선 씨의 구출은 점점 늦어지게 되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흙더미와 철근 등이 가득했기 때문인데요. 갱 내에서 물까지 쏟아져 작업 진도는 더 더뎌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이 양씨의 가족들 구출 작업이 지연되면서 양씨가 심한 탈수 증세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화로 양씨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 의료진. 모두의 염원이 모여졌기 때문일까요? 1967년 9월 6일 오후 9시 15분 약 367시간 45분 45초 만에 양창선 씨는 구출되게 됩니다. 그의 신체는 175cm의 키와 62kg의 몸무게, 그의 몸은 45kg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행히도 건강은 양호한 상태였는데요. 구출이 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두 손을 번쩍 들며 생존을 알린 양찬성 씨의 모습입니다. 그의 구출 소식에 당시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갱도 입구에는 1,000명의 시민들이 몰려 있었고 그가 병원에 이송되는 길에 수많은 인파가 나와 양창선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그의 귀환에 광동받았던 것은 극한의 상황에서 돌아온 양씨에게 힘든 시절 세상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구출이 되고 나서 정신이 돌아온 양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성씨는 양씨가 아니라 김씨입니다. 전쟁통에 입대하면서 성이 그만 잘못 등록되어서. 사고 당시 그는 양창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었는데 본명은 김창선이었지만 급박하던 6.25 당시 행정오류로 잘못 기록되는 바람에 양씨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유일한 생존자 당시 35세 김창선 씨는 좁디좁은 125m 어둠 속 매몰된 대피소에서 15일 8시간 35분 동안 도시락 한 개를 나눠 먹었었고 소변, 빗물을 마시며 정말 악착같이 버텼다고 합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김창선 씨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는데 야이 씨발 새끼들아! 와 이 겟... 와 걔 씨발놈들 진짜. 와 아니 이게 어떻게 40층이야 씨발. 문 닫아놓고 다 닫아놓고 에어컨 테스트도 없는 노릇이고 씨. 아 죄송합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김창서 씨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는데 시력 보호를 위해 선글라스를 낀 채 이송되었고 그를 본 아내와 어머니는 김창선 씨가 사망한 줄 알고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했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세계 광산 사고에서 최장기간 생존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던 김창선 씨의 생애는 천운이 따르기도 했지만 침착한 대처와 강인한 정신력의 결과이기도 했죠. 사고 직후 정신을 잃었을 때 7m 남짓한 공간 대피소에는 빛을 잃어가는 손전등 하나만 켜져 있었으며 자신 외에는 생존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린 김창선 씨는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으며 돌더미를 손으로 뒤집어가며 손전등 불이 꺼지기 전 필사적으로 매몰된 통신선을 찾아내려 했다고 합니다. 손바닥이 죄다 까매졌지만 결국 손전등이 꺼지기 전 통신선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죠. 처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혼미했고 헛구역질이 계속 나왔어요. 뭐 그때 삶을 포기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하겠지. 이대로 난 죽어가겠지. 그 생각에 순간 애들 엄마와 애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온몸에 힘이 들어가더니 가족 생각으로 몸을 일으켰죠. 전 제 뺨을 있는 힘껏
수차례 때렸습니다.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지금 나는 죽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계속했었죠. 그가 이 말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물과 스스로 몸에서 나온 오줌을 통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갱도가 붕괴되어 어둠 속에 혼자 고립되었지만 패닉에 빠지지 않았던 것, 정신을 바로잡았던 것, 그리고 필사적으로 손전등이 꺼지기 전 통신병 시절 특기를 되살려 통신선을 찾아 복구에 성공했던 점, 그리고 17년 전에 한국전 참전 경험으로 인해 체내 염분 농도가 떨어질까봐 물을 마시는 것도 조절했던 점, 음식이 없었던 상황에서 5일 내지 8일간 버틴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창선 씨는 이후 충남에 거주했으며 2022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하였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생존왕이었네. 생존왕. 이런 이야기 신박하고 재밌다.